5월 11일 업데이트가 되었죠. 아마존의 광고 기법 중에서 비디오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하신 분들만 하실 수 있는 비디오 광고가 있는데요. 비디오 광고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과 함께 비디오 광고 셋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직 영상 올려드리지 않았었는데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아마존 창업 시작하였습니다. 첫 상품도 보냈었고 브랜드 등록 위해서 변호사도 만났었죠. 첫 상품 판매에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리뷰도 받았고 인터뷰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이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2019년에 아마존 창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아마존 판매를 하고 있는 아마존 셀러 보표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위에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아마존 창업 시작했는지 나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5월 11일 어제 날짜로 아마존에서 또 무용하게 업데이트된 기능이 있습니다. 광고를 돌리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텐데요. 광고 돌리시는 것 중에서 비디오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 검색 페이지에 비디오가 나오는 비디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광고 기법인데요.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키워드 타겟 그리고 캐레고리 타겟밖에 안 되었는데 어제 날짜로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는 여러분의 경쟁 제품 에이슨을 타겟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비디오 광고 셋업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에이슨들을 그러면 타겟을 해야 되는지 또 알려드리고 비디오 광고를 아직 제작을 안 한 분들 어떠한 영상을 제작할지 몰라서 못했던 분들에게는 제가 최근에 제작했던 비용도 거의 안 들고 간단한 영상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광고를 셋업하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의 캠페인 매니저에 가셔가지고 그 스폰서 브랜드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디오라고 있는데요. 그 비디오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한 비디오 영상 파일, 비디오 광고를 돌리실 때는 45초 이내에 비디오 파일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동영상을 가지고 여기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기존에는 키워드와 캐레고리 타겟밖에 안 되었는데 새롭게 바뀐 점이 경쟁 제품 에이슨을 이런 식으로 에이슨 타겟, 프로덕트 타겟링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에이슨을 넣어야 될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의 메인 경쟁 제품 에이슨을 넣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광고를 돌리시고 있었다면 오토 광고 서치텀 리포트 같은 데 가보시면 여러분들의 제품이 여러분들도 모르는 제품 타겟링으로 노출이 돼서 거기에서 구매 전환이 일어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에이슨들은 키워드와 별개로 에이슨처럼 집계가 되는데요. 그 에이슨들 중에서 구매 전환율이 높았던 그 에이슨들을 추려가지고 이 에이슨들에다가 여러분들 비디오 광고를 타겟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캐리그리의 뉴 릴리즈에 새롭게 랭킹이 올라온 제품들 이러한 제품에 여러분들 비디오를 타겟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 제품 중에서도 연관된 제품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칫솔을 판매하고 치약을 판매하는 분이 있다면 나의 치약 광고를 그 칫솔 에이슨에다가 타겟하는 방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떠한 에이슨들을 타겟하면 좋을지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되어 있으시고 비디오 광고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보다도 빨리 어저께 업데이트된 프로덕트 타겟링을 먼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제 셋업을 했는데 아직도 비디오 리뷰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새로 시작된 광고이기 때문에 아직은 리뷰 중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몇 가지 더 셋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직 비디오가 준비 안 된 분들은 동영상 광고 비디오를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생각부터 드시나요? TV 광고를 보는 것처럼 좀 뭔가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좀 모델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 영상만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영상이 굉장히 좋은 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영상이 예산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촬영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촬영하기까지 공백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한 거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언박싱 비디오입니다. 이 언박싱 비디오를 넣는 이유는 만약 여러분들 제품이 경쟁 제품에 비해서 패키지에 좀 더 신경을 쓰셨다라고 한다면 아마존 고객에게 이 제품의 패키지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은 언박싱을 할 때 정말로 제품을 받은 것처럼 박스 안에 여러분들 제품 넣어놓고 그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이 나와가지고 그 테이프를 뜯고 여러분들 제품을 오픈해서 패키지도 보여주고 이렇게 언박싱하는 비디오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어떠한 제품이 배송될 건지 또 제품의 패키지 상태는 어떤지 또 안에 구성은 어떤지 이런 궁금증들을 모두 해소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길지 않지만 짧게 만들어도 굉장히 구매 전환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디오입니다. 또 다른 팁은 ASMR처럼 패키지를 오픈하는 소리를 정말 잘 담는다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영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당장 가셔가지고 언박싱 ASMR이라고 치면은 이미 많은 비디오들이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비디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디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바고요. 자, 두 번째로는 스톱모션 비디오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스톱모션 비디오 기법이라고 한다면 사진을 촬영한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애니메이션처럼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이 기법이 뭐 듣기에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이 기법을 쉽게 할 수 있는 앱도 나와 있고 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가셔가지고 스톱모션 비디오라고 딱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떠한 비디오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할 수 있는 비디오들을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넣어놓도록 하겠고요. 저희 커뮤니티 안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거를 소개를 시켜드렸고 정말 초보인 분들도 쉽게 따라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구매 전환율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준비해야 된다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또 메인 동영상이 준비되기까지 너무 또 긴 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시지 말고 이러한 동영상을 준비를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예,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5월 11일 날짜로 업데이트된 아마존에서 비디오 광고 할 때 프로덕트 타겟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비디오 광고를 어떻게 셋업해야 되는지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되어야만이 이 스폰서 브랜드 광고에서 비디오 광고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만약에 업로드 하셔야 된다면 어려운 비디오만 생각하지 말고 그 비디오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다른 비디오들을 준비하셔서 첫째는 언박싱 ASMR, 두 번째는 스톱모션 비디오를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비디오 광고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추천드릴 수 있는 동영상을 넣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영상 광고를 할 때 비딩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딩은 큰 비딩이 아니라 좀 로우한 비딩부터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35센트나 아니면 55센트 이 정도 선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고 노출이 안 일어난다고 한다면 일주일 뒤에 조금씩 올려보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 비디오 광고 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동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코멘트 남겨주시면 동영상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코멘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의 채널을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보시면 앞으로도 아마존 관련 뉴스 소식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